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.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입니다. 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제가 MB 아바타입니까? 안철수 본인 아니냐? 댓글 추천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선풀을 달아야 되고 네이버에서 써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